자, 그냥 바로 봅시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뭐에 의한 방법이 있어? 판별식은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인수 제곱근에 의한 풀이가 있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에 의한 풀이가 있고 인수분해, 제일 먼저가 인수분해지 참. 제일 먼저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가 있어요? 네. 그게 안 되면 제곱근 풀이가 있고 그걸로 뭐가 만들어졌어? 근의 네. 공식이 만들어진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옛날에 다 했던 거지 얘들아? 자. 루루 2 마이너스 1에 x 제곱에 더하기 3 마이너스 루루 2의 x 더하기 루루 2는 0을 풀으래. 알겠어? 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뭐지? 요렇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지? 맞아? 그럼 이 새끼를 뭐해? 유리화 해버려. 유리화 얼마 곱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 알겠죠?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자고. 그럼 x 제곱이야? 3 마이너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의 x지? 네.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네. 알겠죠? 그래놓고 가운데 전개해봐. 3 루트 2 빼기 루트 2. 2 루트 2인가요? 네. 2 루트 2 맞아? 네. 그 다음에 3에다가 2 빼면 1이야? 네. 이거의 x는? 됐지? 네. 선생님이 가운데만 건드렸지? 네. 가운데만 건드렸잖아. 네. 뒤에 안 놔두고 뒤에는 이거 그대로 인수분해 되지? 루트 2, 루트 2 더하기 1.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새끼가 i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으면 제일 무슨 화 해버려? 실수화 해서 풀어. 이게 첫 번째. 알겠지? 네.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405번 한 거야? 몇 번 한 거라고? 405번. 이해 돼요? 자, 409번 보세요. 409번. K의 x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1의 x-kb는 0이야. 실수 k의 관계없이, 뭐의 관계없이? 실수 k의 관계없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데잖아. 맞아 안 맞아? 실수 k의 관계없이 뭘 잡아야 돼? 실수 k의 무슨 식? k의 항등식이지 얘들아. K 항등식, 그죠? 그러면 가로 K의 가로는 0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얘가 근이래잖아. 근을 알려주면 뭐 하면 돼? 쇼홍홍 데이. 알겠어? 근을 알려주면 뭐 하자고? 쇼홍홍 데이. 알겠어? 네. 근 알려주면 데이비 기본이야, 기본. 근을 알려줬으니까 집어넣어. 그럼 K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마이너스 KB 인정? 네. 그 다음에 묶어내면 되지. 1-b에 k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야 이제? 네. 그럼 얘가 0, 얘가 0 이러시면 되겠네? 네. 간단하지? 네. 앞에 안 어려워서 그냥 후후 나갈 거야? 알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있네. 무슨 값? 절대값. 봐봐 선생님. 절대값 x-1을 다루는 철칙은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x제곱은 절대값 x제곱과는 같은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절대값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다루면 돼. 기본적으로 모든 절대값은 구간을 나눠서 다루면 되는데 뭐 좀 특이한 느낌은 좀 빨리 다룰 수 있다고.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14번. 몇 번? 414번. 자, 루트 2에 x-1의 제곱에 더하기 u 그 다음에 x 제곱에 루트 2의 x 제곱에 더하기 3. 됐어요? 저 새끼 근을 찾으란다? 그럼 뭐 하면 돼? 쟤는 절대값 x-1이야? 더하기 6이지. x 제곱에 절대값 x야? 더하기 3. 인정해 안 해? 이해? 인정하지? 넘겨다. x 제곱에 절대값 x-1의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 0. 인정? 인정해야 돼. 구간 몇 개나 나와? 3개. 일단 0이 되는 여기 절대값 x지? 0이 되는 값들을 먼저 찍어야지. 그리고 몇 개?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1번 x가 5보다 커나 같을 때 1보다 커나 같을 때 둘 다 양수 맞아? 네. x제곱 2x-4는 0이야? 근의 공식 알지? 마이너스 1 플러마이너 루트 1 더하기 4니까 5. 인정? 네. 5만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만 되네. 이해가 안 돼. 1보다 크다며. 네. 그지?
다음에 2번 엑셀 오브닥 터 나갔고 이해돼? 네.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아니야?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네? 맞아? 네. 그럼 둘 다 그건 안 되지? 이 안에 못 들어오잖아 뿔마루 뒤. 네. 이해해요? 네. x가 0보다 작아 그럼 뭐야? 죄다 음수야?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지? 네. 그럼 x는 1 플러 마이너스 루트 3 됐어? 네. 뭐만 돼 이번에? 알겠지? 어떻게든지 알겠지? 네. 우리 계산 실수할 때마다 돈을 적립할까요? 어때요? 어? 선생님이 계산 실수하면 천 원씩 적립해? 알겠어?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안 틀리고 계산 실수를 안 했으면 어때? 너네가 100원씩 적립하는 거. 아 너네 100원이고 난 천 원인데? 판별식이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판별식이 긴 건 알잖아 니네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네. 자 1번 판별식이 뭐보다 크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서다 두 실? 맞지? 네.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맞아?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음수면 서다 두허 맞니? 서다 두허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이제 실근이 없다지 얘들 요거 좀 기억해라 1학년 때만 그래 몇 학년 때만? 1학년 때만 두 실근 가져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알겠어? 1학년 때만 그래요 알겠지? 나중에 두 실근 그러면 2학년부터는 진짜 두 개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나도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만 그러더라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뭐 여기 후후후후 이렇게 넘어가면 후후후 후후 419번 모든 문제 3분지씩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에 여기 할 만한 거지? 이거 중학교의 연장선이잖아, 그지? 2k-b는 0이래 이게 k에 관계없이 누구의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무슨 근을 갖는데?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판별식이 0인데 누구의 관계없이? 그렇지 그럼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맞냐? 더하기 8k 더하기 4b 이게 0인 거야? 아, 눈깔 뼈나 시댕. 내가 고쳤어? 내가 고친 건 예외로 하자. 알겠지? 나 거지대요, 선생님. 그럼 4K 제곱, 4K 제곱 죽어요? 어? 네. 그럼 4AK 더하기 8K 인정? 네. A 제곱 더하기 4B는 0이야? K에 관계 없이 되지? 그럼 4a 더하기 8에 k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b는 0 이렇게 뜰 수 있어요? 네.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계속 판별식에 관한 얘기야 알겠지? 자, 422번 보세요 x 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1은 0이 중근을 갖는데 무슨 근? 중근 그랬을 때 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2b 더하기 1은 0의 근을 판별하래 맞죠? 그러면 야 이게 중근 가죠 그럼 판별식 4분의 d 알지? 4분의 d 혹시 알아요 몰라요? 4분의 d 알아요?
야, 너네 4분의 D 한 별씩 써도 되는데 4분의 D 안 쓰는 사람 있어 혹시? 짝 쓸 때 4분의 D 꼭 써. 네. 알겠지? 숫자가 많이 작아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를 뭐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럼 B 프라임 제곱하니까 A 제곱이지. 2로 나누는 거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게 0이네? 그치? 그니까 요 새끼를 가지고 요 새끼 한번 판별해봐 이거지? 그럼 쟤도 4분의 D 쓰면 돼요? 4분의 D? 네. 그럼 얼마야? 4A 제곱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러면 되는 거야? 뭐 바꿔치기 하면 돼 보니까? A 제곱 바꿔치기 하면 되지? 네. 이해돼요? 그러면 4B 제곱이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에 더하기 3이야? 맞니? 네. 맞지? 네. 네. 그러면 이 새끼가 항상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지? 네. 근데 항상 양수 맞아? 네. 항상 양수 맞아?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거 봐봐. 이 새끼를 풀었는데 이게 지금 근이 안 보이잖아 니네가. 판별식을 써봐. 뭘 써보라고? 네. 판별식을 쓰면 음수 나오지 이 새끼. 네. 4분의 D 한번 써보자. 4분의 D 쓰면 1-10이니까 음수 맞아 안 맞아?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B축이라 그랬을 때 B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B하고 안 맞나 붕 뜬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항상 양수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아, 네. 항상 양수인 거지 얘가. 네. 이해돼? 그래서 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이해돼요? 선생님 봐봐. 뭐 이런 거 연습 좀 하자 이거.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음수다 그러면 이거는 니네 부등식 풀 줄 알지? 네. 어떻게 하면 돼? 푸는 거에서 하면 되잖아, 그지? 네.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게 0보다 작대. 푸는 거에서 하면 돼? 그건 구해봐. 그림 그려도 괜찮고 이렇게. 알겠지? 아래로 블록이지?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야? 이해돼 안 돼? 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되죠? 자 x제곱 더 저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새끼 0보다 작, 범위 무아래? 알겠죠? 그럼 또 뭐해? 그림 2 그려놓고 근구할 거 아니야? 근구해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나오지? 허근이네?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진다고 붕 뜬다고 허근이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2차 시기에 부호를 잡고 싶으면 뭘 구해놓고? 근 갖고 놀아도 돼 근 갖고 알겠어? 네.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423번 몇 번? 423번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의 루트 a분의 b래? 자 용재 9호 불러봐. a는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지? 같다야 거꾸로 할때 제발 놓치지마. 알겠죠? 네. 자 그랬을 때 항상 서다두실 같은 거 찾으래? 자 x제곱에 ax-b야. 이게 0이네. 그럼 판별식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3b 맞아?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인정해 안 해? a 제곱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네, a가 0이 될 수 없잖아 지금. 맞지? 네. 그래, 항상 양수. 자 다음에 뒤에 x 제곱에 bx 더하기 a 맞아? 네.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야? 맞죠? 그럼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네?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지? 네. 0보다 크다네? 네. 그럼 니은도 터다두실 맞아? 네. 그 다음에 d근 ax제곱에 bx 더하기 1 판별식 써? 그럼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얘랑 똑같잖아 시장. 그럼 디귿도 찾네? 맞냐? 네. 리을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는 0이지? 네.
그럼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는 거야. 선별식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로 마이너스 b.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새끼는 모르지? 네. 모르잖아. 얘는 양수니까, 그지? 모르네. 그래서 답이 0, 2, 지금. 이해해요? 네. 자, 그 다음에 426번. 계속 판별식에 관한 내용이다. 직각을 낀 두 변이, 직각을 낀 두 변이 A하고 B래지? 맞아요? 그랬을 때 3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b의 뭐 x 더하기 b는 0이야. 이게 뭘 가지래? 이게 중근을 가지래지 얘들아. 그죠? 중근. 그랬을 때 이 빗변을, 무슨 변을? 빗변을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래. b에 관한 식. 맞아요? 그럼 이 빗변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을 b로 바꿔봐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3b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b 인정? 네. 이해돼? 이게 0인 거지? 중근이니까. 네. 맞아? 그럼 쟤는 a 마이너스 3b의 제곱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a는 몇 b 나와? 3b 나오네? 나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해되니? 네. b제곱 더하기 3b 이러시면 되겠다. 어? 9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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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 9b제곱. 아 그렇지. 이씨 썩을. 자 9b제곱 맞아? 네네. 어 루트 10b 이해돼요? 네. 이런 썩을. 자 완전제곱식이래.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까지는 쉬워. 알겠죠?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하면 판별식 D가 0인거지? 맞아 안맞아? 저 이해해? 완전제곱식 하면 판별식 D가 0이야. 왜? 완전제곱식 하면 중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됐죠? 예. 그래서 429번 4x제곱에 마이너스 3a-5의 x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2가 4배에 x 더하기 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된대지? 네. 맞아요? 그럼 뭐 중근 가져라 이거지? 네. 중근 가져라. 판별식 t 3a-5의 제곱이야 얘들아? 네. 맞죠? 마이너스 4a 제곱에 더하기 20 20a 마이너스 8은 0. 네. 이거 풀면 a 나와 안 나와? 네. a 나오죠? 풀어보자. 9a 제곱에서 4a 제곱 빼면 5a 제곱? 맞아요? 아, 어? 네. 마이너스 10a 인정? 맞아? 네. 그 다음에 25에서 8 빼면 얼마? 17. 20에서 8 빼면 17이야? 이게 0이야? 12. 계속 말씀하세요. 니트가? 왜 이래요? 12야, 니트가. 이해돼? 17이야. 아, 17이야. 내가 안 했어, 니는 한 거야. 아, 19? 아, 시리아니까 17이야. 아, 시리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냥? 네. 오. 진짜? 시리아? 안 나오는데? 자, 그래도 인수분해 되냐, 이거? 안 나와. 이거 잘못하지 않았어? 네, 그 시리 그 짝수 공식이 아니라 4, 4, 16 아니야? 네. 마이너스 16에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네. 맞아요? 그럼 9a 제곱 얼마? 7. 7a 제곱이야? 맞아? 네.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5a 아니지 30a 맞아요? 그 다음 80a 80? 네. 플러스 80a 30. 어디? 뒤에요. 아니야. 5, 6에 30. 5, 6에 80. 아니, 그 뒤에. 조건을 먼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50A.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5. 네. 빼기 32. 네. 빼기 7. 플러스 7. 빼기 7. 이게 0이야? 네. 이해 돼요? 네. 어.
그럼 7a제곱 마이너스 50a 더하기 7이 0이지? 네. 그럼 7a, a, 1, 7 빼기 빼기? 네. 그럼 a는 7분의 1 또는 a는 7? 네. 1보다 커야 되니까 7. a가 7, 어디 그런 말 있어? 네. a가 1보다 크대? 그럼 a는 얼마? 7. 알겠냐? 네.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구해? 다시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다가 7 집어넣고 다시 인수분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중근이 뭐야? 중근이 빼기 K지? 네. 중근은 그네 공식 불러봐. 2A분의 알겠어? 네. 2 곱하기 A분의 빼기 B 3A 빼기 5 맞아? 네. A에다가 7만 넣어? 네. 그럼 21이지? 네. 21에서 5 빼면 얼마야? 16. 16이야? 네. 그럼 2니까 K는 빼기 2? 알겠어? 네. 중근 알겠지? 중근 가질 때 근의 공식에 그 뿔마 루트 날리면 돼? 네. 알겠냐? 네. 여기까지.